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하는 프리랜서 이다혜입니다. 지금은 지면으로 만나는 느슨한 프리랜서 연대를 표방하는 프리랜서 매거진 프리나프리를 만들고 있고요. 프리랜서와 일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팟캐스트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공동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에디터 기획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갈 때는 사실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만 했으니까. 근데 대학을 가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라는 거를 좀 알게 돼서 저도 뭐 연극제의 학생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뭐 영화 쪽 일에도 기웃거려 보기도 하고 언론고시도 준비했다가 다양한 과정을 통해 거쳐서 이제 홍보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요. 콘텐츠 마케팅이라고 해서 브랜드 콘텐츠를 만들고 이 콘텐츠를 통해서 이제 대중들에게 브랜드를 알리는 작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좀 많은 한계를 느꼈었고 번아웃도 왔었고요. 그리고 건강상의 이슈도 있어서 우선은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적인 부분이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에이전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프리랜서에게 많이 일을 주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 프리랜서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학습할 수 있었고 퇴사 이후에 어떻게 좀 더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또 같이 일했던 분들이 조금씩 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알바처럼 일을 하다가 저를 명명할 수 있는 어떤 직업적 단어가 필요한데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프리랜서가 적합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 스스로를 프리랜서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홍보 마케팅 일을 하게 된 계기 자체도 사실은 문화기획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문화기획을 하고 싶은데 제가 커리어가 없는데 갑자기 문화기획 하는데 가서 저에게 일을 주십시오. 그냥 저를 믿고 주십시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노동력을 들여서 문화기획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치앙마이가 제주에 옵니다라는 북한 문화행사 기획에 참여를 하게 됐고 뭐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전시라던가 문화행사들을 또 기획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계속 내 컨텐츠가 없이 외주만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내가 계속해서 일을 하려면 그리고 계속해서 일에 대한 동력을 얻으려면 단지 노동만이 아니라 나의 업의 히스토리를 쌓아가는 정말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럼 그 일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향을 실험을 해보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성이 있는 매거진을 만들어보고 싶다. 이 매거진을 통해서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거진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프리나프리는 프리랜서의 삶과 노동 그리고 고민들을 다양하게 담아내는 프리랜서들의 지면 놀이터이기도 하고요. 가시화되지 않은 프리랜서의 삶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만든 매거진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시작하는 자체가 저에게는 좀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 콘텐츠 에디터긴 하지만 매체가 달랐기 때문에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했었고요.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해서 만들긴 하지만 세상에 내놓았을 때 어떤 반응일까라는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기획을 하고 나서 이게 나오기까지 1년이 좀 더 걸렸거든요. 이거를 내놓았을 때 부정적인 피드백 혹은 아예 피드백이 없어서 내가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창간으로 만들 때 제가 아는 프리랜서들을 많이 만났어요. 만나서 저 이런 매거진을 만들 예정인데 이런 이야기를 혹시 담아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만나보고 또 만나보지 않았던 분들이지만 조심스럽게 인터뷰 섭외 메일도 보내보고 그 과정에서 뭐 응답이 없는 분도 있었고 거절하신 분도 있었는데 감사하게 또 수락해 주신 분이 있어서 저에겐 되게 감사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프리나프리라는 실체가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좀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뜻 이 좋은 의미를 공감해 주시고 인터뷰를 응해 주신 분들, 글을 보내주신 분들의 어떤 글을 봤을 때 내가 이거를 마침표를 찍고 세상에 내놓지 않으면 이거는 나의 직무유기다. 그래서 그냥 끝까지 붙잡고 창간호를 냈고 창간호를 냈을 때 프리랜서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저에게 많은 위로를 줬던 것 같아요.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라는 팟캐스트는
프리나풀이 창간호 인터뷰에도 나오고 이제 매거진 딴짓 매거진이라는 독립 출판을 계속하고 있는 박초롱이라는 친구랑 같이 기획을 하게 됐는데요. 그 친구도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 시작한 시기가 되게 비슷했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또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좀 어디서 다른 데서 해볼까?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떤 매체가 적당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팟캐스트라는 매체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사람으로서 좀 더 다양한 매체를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매거진으로 이야기를 전하면서 전하고 있는데 조금 더 프리랜서라는 노동의 형태가 사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보여지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프리랜서 안에 다양한 계층의 노동의 방식들을 좀 파헤치고 연구하고 싶은 연구자로서의 어떤 욕심도 있어요. 다양한 갈래로 매체를 다양화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것 그리고 깊이를 더 확보해서 의미 있는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 보는 것 또 프리랜서들의 느슨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지향점이긴 합니다. 네. 100명의 사람에게 100개의 의미가 각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콘텐츠를 통해서 그냥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거니까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라는 이 이야기와 개인의 경험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개인마다 새로운 어떤 관점, 새로운 인사이트, 새로운 어떤 이해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다양성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좀 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 프리랜서들이 노동자였구나 프리랜서들이 사실은 좀 아직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프리랜서를 위해서 해줄 게 되게 많이 있구나 그런 어떤 생각들을 의사결정권자가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콘텐츠 보면서 납작하게 프리랜서는 그냥 지가 회사에서 일하기 싫어서 나가서 일하는 애들이 아니라 아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는 수많은 이유가 있고 일을 할 때 이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노동자와는 다르게 아무런 보호도 못 받고 있네 라는 문제의식의 발현이 이 매거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가장 큰 장점은 주체적으로 내가 일을 설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일을 설계한다라는 것에는 일을 하는 시간이나 공간도 포함되어 있죠.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자료나 이런 걸 보면 시간과 공간이 자유롭지 못한 프리랜서도 상당히 계시지만 제가 어떤 하나의 일을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저의 주체성이 회사에 다닐 때보다는 좀 더 확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주체성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역시나 불안정한 네, 불안정한 수익과 일이 굉장히 몰려서 온다라는 점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1년 주기로 보면 상반기에는 이제 조금씩 일이 들어오다가 9월부터 이제 일이 엄청 몰리거든요. 그리고 12월까지 이제 뜨겁게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일을 끝내고 나면 한 3, 4월까지도 일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늘 매 1, 2월은 불안하고 매 하반기는 관우동에 시달리는 이런 구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회사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하고 회사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잡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회사에 있을 때도 물론 잡무가 굉장히 많지만 프리랜서가 되면 이제 어떤 잡무가 있냐면요 저의 행정적인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원 사업을 받아서 정산서류 준비할 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저는 회사 다닐 때보다 프리랜서로 일할 때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프리랜서라는 주체를 다루는 매거진을 만들면서 좀 더 거리를 두고 프리랜서가 그래서 어떻게 일하고 있지 들여다보니까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는 노동자인 것이 분명한데 고용노동부에서 프리랜서를 지원을 해주는 게 거의 없고요. 일단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요. 그러면서 프리랜서들이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혼자 모든 걸 해야 되니까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몰라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계약과 저작권법이었어요. 창작하는 사람들이라면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저작권 계약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어야 이들의 작업물, 자기의 어떤 소중한 예술 작품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계약서 가이드와 이제 저작권법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바탕으로 한 기사를 넣게 됐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물론 어떤 우리가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타진을 하고 이 가능성을 타진을 할 때 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과 일정 등이 나와줘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프리랜서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 프로젝트 시작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의도적으로 나쁜 것도 있어요. 계약서를 안 쓰거나 굉장히 얼버무리고 돈을 언제 줄지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고 뭐 금액을 바꾸거나 과도하게 계약이 없는 일을 시키거나 이런 악덕인 것도 있고 또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저작권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 계약을 하기 전에 저작권위원회에 가서 먼저 공부를 무조건 한다. 이게 어떤 태도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 눈물물만 상담센터라는 곳에서 문화예술과 이제 콘텐츠 프리랜서 대상으로 이런 계약서나 법률 자문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할 수 있다면 이런 곳에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창작자분들이 가장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매절 계약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작권을 아예 이제 양도해버리는 그런 계약.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 저작권 계약은 분명히 사용 기관과 사용 매체를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2차 저작물 제작에 대해서는 다른 별도의 계약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예를 들어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냥 쓴다. 계약이 아니라 이 그림을 언제까지 어떤 매체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계약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매체 그냥 뭐 홍보물을 일체에 쓴다. 이런 것들은 좀 모호하지 않을까요? 홍보물 일체가 아니라 그래서 홍보물 어디에 이 그림이 삽입이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그래도 프리랜서라는 프리랜서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프리랜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이야기를 또 전하고 매거진에 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 프리랜서들 다 많은 프리랜서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거진을 기획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들의 필요가 저는 매거진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렇게 학습할 기회가 저는 좀 사라졌어요. 프리랜서들이 제가 작년 말에 프리랜서 연말 파티를 했었어요. 그때 40분 정도 다양한 분야의 프리랜서 분들이 오셨는데 아 혹시 서로 어색해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정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프리랜서들은 어쨌든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한 큰 어떤 위로의 지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할 수 없다는 게 좀 답답하게 느껴져서 이거를 언택트 방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을 이제 좀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이 동의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정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같은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 다르고 사실 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각자가 동기도 다르고요. 목적도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동기도 같아야 하고 목적도 같아야 된다고 그 누구보다 쫀쫀한 연대를 바랬기 때문에 많이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저도 좀 상처를 받고 상대도 상처를 받았었고 그래서 계속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작년에 제주에서 제주 오름의 신을 상상하다라는 전시와 아트북을 만들고 이제 아트 상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좀 믹스된 약간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또 디자인이 믹스된 어떤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순수예술을 하셨던 작가님, 디자인을 하면서 또 이제 설치를 하셨던 작가님, 그리고 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른 분은 완전 팀은 아니었지만 글을 쓰는 작가님 이렇게 이제 협업을 했었는데 그때에 조금 좋았던 부분은 서로 전문적인 능력이 다르고 서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공유하고 있었어요. 이 동기와 목적을 잘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합의를 하고 시작을 하니까 그냥 믿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디자인이 이 방향에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전시의 방향이 무조건 이 방향으로 우리가 합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 영역은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상대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영역이라고 명확하게 서로의 영역을 좀 존중하면서 하니까 마찰을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불만이 쌓이잖아요. 근데 이 불만의 씨앗을 품고 있으면 작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상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잘못된 프레임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되고 그게 감정으로 표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의 어떤 씨앗을 품지 않고 그걸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게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가 대체로는 모르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몰라서 그냥 본인의 스타일대로 했는데 그냥 그게 나를 불편하게 만들 뿐이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도 아 네가 이거 불편했구나 몰랐어 대신 조심할게 혹은 아 이게 불편했구나 근데 내가 좀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좀 깊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콘텐츠 기획은 사실 최근의 직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콘텐츠라는 게 최근에 어떤 나온 단어지만 사실 이 단어가 있기 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콘텐츠를 받아들여 왔잖아요. 가장 뭐 오래된 콘텐츠라고 한다면 책이라는 콘텐츠가 있고요. 뭐 방송 프로그램도 콘텐츠이고요. 저는 콘텐츠 기획이라는 업 자체를 이게 굉장히 큰 어떤 범위로도 갈 수 있고 기능적인 좀 범위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통자질이라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는 좀 세상에 관심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뭔가 새로운 것, 새로운 채널, 새로운 컨텐츠에 되게 흥미를 가지고 계속 볼 수 있는 어떤 보면서 좀 받아들이고 이게 왜 재밌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호기심이 되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통 능력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모든 기획자는 결국에는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공통의 어떤 방향성을 최대한 예쁘게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이들의 목소리를 적절하게 잘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 능력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더 서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더 입체적이고 더 다양하고 더 복잡한 세상이 되어 갈수록 저는 이야기의 힘, 컨텐츠의 힘이 발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면 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비슷한 공통의 정서가 분명히 존재했는데 지금은 노동의 형태도 너무 다양해져서 공통의 정서가 전 점점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공통의 정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고 이 이야기가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전달되는 데 저는 콘텐츠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이로그가 대표적인 콘텐츠인 것 같은데 뭐 직장인 브이로그, 프리랜서 브이로그, 헬스 트레이너의 브이로그 이런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헬스 트레이너? 그냥 뭐 PT 해주는 사람 아니야? 이거까지만 좀 납작하게 알고 있었다면 이 헬스 트레이너의 브이로그를 보면서 아 헬스 트레이너들도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는구나. 헬스 트레이너들은 아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취미를 이런 거를 하고 있구나. 물론 이 한 사람으로 대표될 수 없지만 이러한 좀 입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사회적인 소통의 자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